네, 안녕하십니까. 군생활의 티커서를 푸는 캡틴 김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주제로 또 준비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급, 장기, 위탁교육입니다. 보통 위탁교육 좀 많이 얘기를 하죠.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먼저 위탁교육의 개념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위탁교육이란 군에서 군 복무 중에 현재의 계급을 유지한 상태로 전문학위, 즉 석박사, 그러니까 민간대학교를 가서 석박사를 하는데 월급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대학교 등록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학원이죠. 등록금이 나오고 공짜로 석박사를 따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석박사를 민간에서 돈 주고 따면요. 석사 같은 경우는 저도 석사를 이제 했는데 거의 중형차 한 대 값이 나옵니다. 거의 뭐 만약 민간에서 민간이 생으로 석사를 딴다고 하면 중형차 한 대 값이 나와요. 생활비도 써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대학 등록금도 해야 돼서 돈이 많이 깨지는데 그거를 다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월급을 주면서까지요. 대단하죠? 근데 거기에 이제 군인 신분이긴 하지만 대학원생 원으로서 머리도 기를 수 있고 사복도 입고 막 학교를 갈 수도 있고 캠퍼스 생활을 누리는 아주 꿈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탁교육 같은 경우에는 국외 군사교육이라고 해서요. 이제 외국 군대로 군사교육을 보내줍니다. 즉 이제 고군반 초군반을 미국이나 호주, 독일 이제 등 외국군으로 가서 초군반 고군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병과 교육을 거기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군 교육, 우리 국군의 교육을 받고 거기서 또 더 업그레이드된 해외의 선진 이제 문화를 군 문화를 이제 받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이제 국외 군사 교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는 위탁교육 중에는 이제 군사영어반, 제외국어반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건 위탁교육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군대 내에서 자체 교육기관에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원래 위탁교육은 이제 교육을 맡긴다. 민간이나 어떤 교육기관에 맡겨서 군인을 파견 보내는 입장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군에서 교관들이나 이제 교수님들을 초빙을 해서 이제 군에서 교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위탁교육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보통 이제 보수교육으로 봐요. 보수교육으로 보고 전정한 또 위탁교육으로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외국어 자원으로 쓰일 수 있겠죠. 이거 졸업을 하면 이제 보통 이런 걸 이제 군사 영어반, 제2외국어반, 중국어, 러시아, 뭐 아랍어, 스페인 뭐 그렇게 외국어반이 있고요. 특히 이제 영어반이나 외국어반은 잘못 갔다 오면 물론 자력이 좋을 수도 있는데 잘못 갔다 오면 보지 꼬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건 제가 좀 더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부터 위탁교육의 장단점에서 한번 알아보고 위탁교육은 어떻게 지망하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현실적으로 위탁교육 같은 경우에는 육군이나 이제 교육사, 이제 공지 사항이 뜹니다. 공지가 떠요. 공지를 확인하시고 본인이 자격이 된다고 하시면 지원하시면 됩니다. 지원하시면 이제 뭐 간단한 테스트와 이제 면접을 위주로 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좀 의문점을 발견을 하죠. 바로 위탁교육은 장기가 돼야 돼요. 장기가 된 자만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장기가 안 되면 아무도 지원이 안 돼요. 사실 군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은 장기가 된 자와 안 된 자로 나뉩니다. 되게 중요하죠, 장기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의문점을 발견을 하는 게 이게 보통 장기가 되는 게 바뀌어서 3년차 3월에 장기가 심사가 들어가잖아요. 그 발표가 나는데 그럼 이제 중이 이제 2년차가 되는 거예요. 장기가 되자마자 또 위탁교육을 준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장기가 될 줄 알고 위탁교육을 준비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장기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대부분 이제 장기가 되는 사람들은 경호지에 있다거나 경호지 GOP, GP에 있다거나 혹은 대대급에서 작전장교나 참모를 하고 있다거나 능력이 충출한 친구들이 참모를 가서 이제 자기 능력 발휘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위탁교육을 준비할 처지가 되게 안 돼요. 위탁교육을 준비할 수 있는 처지가 어려워요. 그걸 만약 진짜 준비하는 친구 정말 독한 친구들이에요. 보통이 아닌 친구들입니다. 그 사실은 좀 준비하기가 어렵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그런 게 있었어? 야, 공지가 어디? 어디 있었는데? 라고 할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찾기가 솔직히 어렵고 그걸 알아내기도 솔직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서 좀 의문이 해결되는 게 왜 육사는 위탁을 많이 갈까요? 육사는 위탁을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실제로 육군에서 위탁교육 선발자 명단을 보시면 거기 출신군은 안 나와요. 이름만 나와요. 이름만 나오는데 그걸 다 한 명 한 명 저는 다 그럼 좋아합니다. 조사하는 거 좋아해요. 한 명 한 명 다 조회해 보는데 매년 올해는 위탁을 누가 갔나 하면서 다 쳐봐요. 그러면 거의 90% 이상이 육사예요. 90% 이상이 육사입니다. 그 육사는 생도 때부터 또 선배들이 걸어간 길을 좀 볼 수도 있고 또 소위 때부터 장기 복무의 신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뜻을 펼치기가 나쁘지 않죠. 더 좋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사 출신들이 좀 위탁을 많이 완전 전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내가 위탁 선발의 기회를 알고 있더라도, 지원했더라도 솔직히 말합시다. 솔직히 말하면 나보다 더 머리 좋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더 기회를 멀리 볼 수 있는 육사 친구들이 더 많이 뽑히겠죠. 그리고 뭐 3사에서 유탁을 가는 경우는 대부분 제도내 유탁을 가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외국에서 대학을 다니거나 혹은 뭐 전수대학 원래 다니던 대학교가 꽤 괜찮은 학교였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경우에 유탁교육을 가는데 그 숫자도 한 기수에 10손가락이 안 돼요. 10손가락이 안 돼요. 회사에서 이제 임관할 때 1등부터 10등까지 이제 나오죠. 단상에서 상장을 받죠. 그 중에 1등부터 10등까지에서 그 안에 있는 10명의 중에 유탁교육 가는 인원이 거의 한 10%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두 명도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임관했을 때 잘한 친구들은 다 야전에서 또 막 고생하고 야전에서 막 참모 직책 맡으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유탁교육을 가는 게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제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3사에 오는 친구들 성적이 높지 않습니다. 3등학교 오는 친구들 성적이 솔직히 말해서 육사랑 비교가 차이가 많이 나죠. 높지도 않아요. 그리고 학군단이나 학사 같은 경우에도 전수대학이나 좋은 대학교 출신들은 장기를 안 하죠. 대부분 전역을 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팩트라서 좀 미세한데 그런 상태에서 육사, 솔직히 육사는 되게 좋은 학교죠. 공부도 잘하고 레벨이 높은 학교입니다. 그런 자원과 이제 붙었을 때 이제 육사를 뛰어넘을 만큼 전수대학교나 그런 성적과 그런 스펙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거의 100점 100패 하신다고 보면 돼요. 무조건 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탁은 이제 육사가 거의 90% 이상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듯 사실 유탁교육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고, 아까 말한 외국어반, 영어반 이런 거는 사실 뭐 보수교육이라고. 이건 별로 안 어려워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스펙이 되고 어학이 된다면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지만 진짜 위탁교육, 석박사, 뭐 해외로 와서 석박사를 간다던가 해외 초급반, 고급반 이런 길은 진짜 바늘구멍이에요. 바늘구멍이 비상한 학교 출신들이 간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위탁교육이 가고 싶은 분들은 정말 위탁교육 가고 싶은 지금부터 위탁교육 선발된 선배들이나 혹은 위탁교육 선발 준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시고 지금 인간 전부터 거의 생도 때부터 3, 4학년 같은 경우 3학년, 4학년 때부터 매일 이제 공부하고 위탁교육을 집중해서 오롯이 거의 집중해서 그렇게 해도 갈까 말까요. 진짜 위탁교육은 제 동기들 중에서 위탁교육 그렇게 괜찮은 위탁교육 간 친구 동기들 보면 진짜 전 리스펙합니다. 걔네들은 진짜 보통 노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웬만하면 진짜 와 리스펙 갔으면 그래 너 인정 뭐가 됐든 인정이야. 너는 위탁교육의 장점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나라에서 봉급을 받아가면서 학문의 깊이를 늘릴 수 있는 엄청난 또 장점이 있겠죠. 또 군인 신분으로 캠퍼스를 누비고, 그죠? 그때 이제 연애도 많이 한다고 해요. 유탁교육 가서. 그것도 이제 진급이나 교수사관 같은 이제 나름 출세길들이 많이 열려 있을 수 있죠. 당연하죠. 나라에서 그만큼 투자를 했으니까요. 편하게 생활하면서도 진급에도 이제 본인이 좀 출중하게 나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보직도 좋은 걸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제 위탁교육 갔다 오면 보직이 꼬이는 경우가 좀 있어요. 보직이 꼬이는 경우. 제가 저번에 진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특히 이제 외국어반 보수교육 아까 말씀드렸듯이 갔다 오면 이제 대위 때는 이제 좋은 보직을, 대위 때 보직이 하나하나 되게 중요해요. 보직도 중대장 두 번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나 이제 뭐 군단급 참모로 가서 거기 딱 박힌 돌이 있어요. 지휘관 픽을 받아야 돼요. 지휘관 픽을 딱 받아야 돼요. 내가 대대급에서 머물러서 대대급 지휘관 픽을 받는 게 더 높은 최소 연대장 혹은 뭐 사단장의 픽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가야 돼요. 근데 이제 보직이 중요한데 이제 어설프게 이제 막 외국어반을 갔다 오거나 유탁교육 가서 이제 보직이 꼬이거나 내가 이제 보직을 받아야 되는데 마침 시기가 보직이 이제 진급하는 보직이 아니거나 진급할 자리가 없는 곳으로 간다거나 그러면 사실 이제 지금 진급의 트렌드는 박힌 돌이에요. 박힌 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기가 어려워요. 내가 지금 뽑히는 게 내 밑에서 얼마나 그 자리에서 나한테 충성도를 보이고 열심히 했느냐가 이제 진급의 픽이거든요. 진급의 이제 포인트인데 그 이제 뿌리 깊게 박힌 돌을 빼기가 어렵죠. 아무리 내가 되게 좋은 유탁을 갔다 온다 한들. 그러나 유탁을 갔다 온 사람들은 뭐 1차에도 안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2차에도 안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엔 되긴 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나라에서 투자를 했으니까요. 또한 장기간 유탁교육을 갔다는 경우에는 군을 떠나서 오래 있다 보니까 감각이 많이 죽어요. 군대 감각이 많이 죽어서 좀 물빠진 군이 된다고 해야죠. 그래서 감각을 막 잃어서 이게 사회인지 군대인지 좀 헷갈려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진급하는 거나 자신의 보직을 이제 미리 풀지 않고 이제 무작정 유탁교육만 가서 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유탁교육 갈 만한 사람이면 야전에서도 되게 잘할 거예요. 그만큼 노력을 했고 그만큼 머리도 좋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더 야전에 더 집중하고 더 열심히 했으면 진급이 더 잘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유탁교육을 너무 가고 싶어서 이제 그런 진급의 길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유탁교육 다녀온 사람들의 소령 진급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올해 전문학위 취득자는 62% 정도 진급을 했네요. 위탁을 다녀오면 무조건 진급이란 말은 또 아니라는 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다음으로 국외 군사교육 또한 작년보다 8% 하락한 63%대의 진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71% 이상이 소령 진급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급이라는 게 이제 위탁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지휘 추천, 매번 강조하지만 지휘관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 번외로 해외 파병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7% 하락한 38%대의 진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급 이야기에서 이제 훈육장교 얘기를 이제 포함하는데요. 이제 훈육장교는 사관학 훈육장교입니다. 훈육장교는 소령 진급률이 이제 80% 이상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관학 훈육장교들은 육직부대예요. 그다 보니까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받습니다. 또한 사관학 훈육장교도 선발직이기 때문에 보통 자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우수자원이 들어와요. 사관학교니까 당연하겠죠. 훈육관 아무나 뽑지 않겠죠. 대부분 군생활을 잘하고 또 스펙 또한 뛰어난 장교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80% 이상이 되면 정말 대단한 거죠. 자, 우리가 한 번쯤 꿈꿔보는 위탁교육. 꿈은 클수록 더 좋습니다. 물론 거기에 진짜 위탁교육에 가게 되면 더더욱 좋겠죠. 하지만 위탁교육 가는 거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진짜 만만하지가 않아요. 누군가는 육사만 간다고 뭐 시기 질투하고 뭐 그렇게 막 육사만 뽑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 그만큼 육사가 잘하는 걸 봤고 사실 육사의 수준 되게 높아요. 저는 그 인정합니다. 그 좀 인정하는 좀 그 자세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동기들을 봤어요. 초군만 때 특히 저는 몇몇 육사 동기들을 이제 눈빛을 보고 전 진 적이 있어요. 눈빛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아 얘는 내가 못 이기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몇몇 동기가 있었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리스펙하는 동기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육사가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지 육사라서 가는 게 아니라 육사는 그런 자격이 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군대가 육사만 밀어주고 보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 그래도 육사만 가니까 사실 의심은 됩니다. 정말 육사도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서 유탁교육을 갑니다. 생도 때부터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여담으로 육사 출신들은 유탁을 가야지만 20대 청춘 자기가 한참 멋있고 잘생길 때 머리도 기르고 사복도 좀 입고 또 자유롭게 연애할 수 있는 그런 캠퍼스 생활을 누리는 그런 엄청난 로망이 있다고 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육사 동기가 그 얘기 해줬거든요. 들으니까 네 말이 맞다. 육사들은 이제 대학교 생활을 생도 1학년 때부터 그 어린 20살부터 사회물을 한 번도 먹지 않고 그냥 사관학교에서 쭉 머리도 짧게 하고 남자들도 여자들도 사복 입고 캠퍼스 누리는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대학생활의 로망. 우리 어렸을 때 항상 로망이 있잖아. 근데 그런 한 번도 안 해보다 유탁교육감 할 수 있다니까 이제 그런 거에 로망이 되게 많아서 되게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 유탁교육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군에서 한 150명 정도 보내줘요. 이제 석사, 석박사 포함, 이제 군사교육까지 포함해서 한 150명 정도 보내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90% 이상이 육사라고 보시면, 90%도 아니에요. 한 95%. 그래도 이제 유탁교육 가면 무조건 출세라는 것도 이제 확실하지 않아요. 무조건 출세라고 확실하지 않고, 제 주변에도 유탁교육을 가서 좀 한번 미끄러지거나 잘 안 된 케이스도 봤어요. 정말 좋은 유탁교육 갔다 와서. 유탁교육도 한 번도 없이, 영어 자격증도 없이, 다시. 유탁교육 한 번 없이, 영어 성적 하나 없이 자격증 없이 오직 야전에서만 열심히 해서 정말 지휘관으로서 이제 군인으로서 열심히 해서 진급하신 분들도 많아요. 오히려 그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숫자가 본인이 스스로 공부해서 성공하는 것도 분명히 좋은 겁니다. 그것도 분명히 출세하는 거고 그것도 분명히 노력입니다. 하지만 훗날 나와 함께 할
나를 믿고 따라줄 미래에 대해 소대원과 중대원들에게 좀 어떤 사람으로 남을지 먼저 고민하는 게 제일 장교에서 뜻깊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유탁교육은 정말 어렵습니다. 유탁교육 가는 건 계속 설명드리지만 정말 어려운 길이니까 만약에 지금 유탁교육을 꿈꾸고 있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셔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셔서 꼭 원하시는 유탁교육 이뤄내시길 저는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